야, 이걸 틀게 되네요, 제가. 파판 세븐 리버스는 아쉽지만 저는 하차하도록 하고, 저랑 안 맞는 게임이 된것 같아요, 그 게임은.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번 연휴에 피해 거짓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데모 때 개인적으로 정말 내 맛이 아니라는 생각의 게임을 이거는 내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식 출시 이후에 게임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들어서 뭐 판정이라던가 많은 부분들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게임 패스에 어차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보는 걸로. 어차피 이번 연휴에 딱히 할게 없었거든. 잘 됐지 뭐. 이거 아니면 렘넌트 1을 다시 해보거나 아니면 블라스 퍼머스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소울 망자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걸 엄청 강추하셨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데모 때의 기억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했다가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많이 달라졌다고. 데모 때는 참 정말 내 맛이 아니었어.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내 맛이 아니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게임. 잠시만요. 지금 나 바나나 안 틀어져 있다. 됐겠지? 이거 언리얼 엔진이구나. 그럼 나중에 그 강제 VR 모드 해볼 수 있겠네? 설정. 뭐 건드릴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와룡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해보네. 소울류를 시네마틱은 좀 커도 되지. 음성은 10을 가도 되지. 나머진 요 정도로. 그래픽은 이거 제가 165까지 할 수는 있는데 그랬다가 이게 화면이 티어링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녹화되는 화면이 엄청 찢어질 수가 있어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네. 그거 했다가 큰일 날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AMD가 아니에요. 저는 엔비디아라서 이거 잠깐만 성능 문제 없으면 DLSS 안 켜도 되잖아. 그게 오히려 그래픽이 더 좋잖아. 그리고 이 게임 가장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심지어 그거니까 최적화니까. 어우 야 이거 7까지 놓으면 엄청 세다. 5 정도 딱 그냥 기본으로 둡시다. 오케이. 해봅시다 한번. 제페토는 걸출한 재능과 끈기를 함께 갖춘 천재 장인이다. 크라테시의 모든 인형은 못 봤어. 뭐 그의 손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겠죠? 만들어졌다? Can you hear me? 페르소나 3 리로드? 윽. 나 페르소나 잘못 들었나요? 나 얼마 전에 이 화면 봤는데. We need your help. 피노키오가 아니라 아이기스였니? 아, 맞아. 데모도 이렇게 시작했었죠? 특전 제공, 연금술사의 모자, 보물사냥꾼의 가면. 이거 뭐 관우 저것도 있다 그랬는데? 아, 따로따로 주는구나. 이렇게. 어디 봅시다. 청룡 언얼도. 언얼도로 껴볼까요? 와! 코스튬. 야, 이거 왜두건 쓰니까 귀신같이 못생겨지냐? 아니, 잠깐만. 아니, 얘 원래 생긴 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데모 때 그렇게 느꼈어요. 되게 잘생겨서 티모시 샬라메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거든, 나 혼자? 아니, 근데 아니, 저두 건을 쓰자마자 댕같이 귀신같이 이게 티모시가 아니라 그냥 곱상하게 생긴 관평 느낌 나는데? 갑자기? 어라? 이 친구가 이런 느낌이 아닌데? 허허이 참네. 잘못 눌렀다.
뭐야? 진짜 어놀또 모션이잖아. I've been looking all over for you. 원래 이거 처음에 이렇게 이어다니나요? 나 있어 이미. 문 열어. 어우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 이거는 날 바꾸기 이런 게 안 되겠지? 크라트 기차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아, 이거 게임 사운드 좀만 들을게요. 이게 화토풀인가요? 아, 펄스 전지 회복냐? 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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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시원하다. 이게 게임이지. 저 스태미나 아래 있는 건 뭐지? 약간 뭔가 차지 게이지 같은 느낌인데? 테이블 총맥. 이거는 쇼컷이겠지? 아이고야. 아, 저 아저씨. 데모 때 진짜 참교육 당했었어. 기억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는 못 가겠지, 지금? 가드. 퍼펙트 가드. 저는 퍼펙트 가드를 그지같이 못합니다. 와이 와이 다노시. 안녕 하세요. 오, 이거 길게 모으면 저거 되네. 잠깐, 이건 뭐야? 아, 게이지 하나 써버림. 더 센 강공격이 나가네. 리전함! 아! 괜히 하라는 걸 했다가 테르밋. 테르밋은 보통 저거 아닌가? 폭탄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 아닌가? 관우의 아들이 오늘 밤 사냥에 나섭니다. 아싸. 아, 연출 좋다. 아, 시원시원하다 이거지. 아, 역시 나같은 애는 그냥 소울 해야돼. 뭔. 아, 나 이제 RPG야 못해. 안돼 안돼. 이거 유니콘 오버로드도 그냥 진짜 안해야겠다 이거. 그거 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될 것 같아. 누구든 이 쪽지를 본다면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 탈출해. 특히 대기실 쪽은 절대로 가지마. 덩치 큰 인형이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걸 봤어. 문을 잠궈두긴 했지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원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겠지. 어차피 살아남기엔 늦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누구든 살아줘.
그러면 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를 이렇게 친구야. 어? 전력 질주 중에 왼쪽 스틱 누르는 게 점프라고? L3가? 그건 좀... 아 이거 소리 너무 큰데요 게임? 잠깐만 내가 귀가 아플 정도야. 낮출게요. 너무 커 인간적으로. 오 쉣! 뒤잡. 아니 이 게임이 그냥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엄청나게 크네. 그죠?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저기로 입장했나? 희미한 에르고 조각. 에르고. 크라테 곳곳에는 잠금장치로 잠겨있는 문과 사다리가 존재한다. 잠금장치로 잠겨있던 문을 열거나 사다리를 내려서 지름길을 연결할 수 있다. 아, 이쪽은 못 여네. 헬로. 응, 들어와봐. 패턴 좀 더 보자. 들어와봐. 길게 눌러 차지 공격. 빠샤! 페이탈! 앞잡! 이 맛이죠. 솔직히 방금 가드하면서 저스트 가드를 좀 노려보려고 그랬거든요? 놀랍게도 그게 노려본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제가 못해서 안 된 거예요. 슬프네. 그 제니인가 걔 빨리 만나고 싶다. 걔 이쁘장해서 귀여웠는데. 오늘 밤 제페토가 사냥에 나선다. 크라트 기차역 광장 비오는 밤 별바라기 복구. 이게 화토뿔이었지? 내려오시라 그래. 오 쉣! 오! 와! 야 어놀또라 살았다. 와 나 방금 깜짝 놀랐어 진짜. 아 무슨 호러 게임이냐 이거? 이거 한번 만질까 미리 그냥? 아니 한번 다 잡고 그 다음에 만질라 그랬거든요. 경험치도 좀 더 벌 겸. 아 절로 못 가네? 와 씨 진짜 깜짝 놀랐네. 야 잠깐만 오우 쉣!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야 니들 뭐하냐? 이거 튜토야?
너 어디 가? 너 누가 어디 가래? 가지 마. 너 누가 가래? 누가? 까미! 가래. 크라트 만국 박람회가 연기되었다. 최근 시를 마비시킨 인형 집단 폭주를 억제할 때까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로사 이사벨 거리에서 시작된 이 의문의 현상은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아직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사상자 수와 피해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공방과 크라트 최대 인형 공장 베닌이 사는 성명을 발표해 시민들을 위해 응급 물자 지원 및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공방의 인형 제어 규약인 위대한 약속의 치명적인 손실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형 폭주로 인명 손실이 커지고 있어 빠른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시는 화석병 재유행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되도록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도시를 탈출하려는 다수의 시민들로 크라트 기차역 주변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화석병이라는 게 있대. 일단 이름에서 느껴지는 걸로는 뭐랄까? 사람이 돌처럼 굳는 현상일까요? 그 왜 두 마리나 있을까? 얄미우니까 한 놈을 먼저 따버리면 되겠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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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가 관우 아들이라고. 세 마리가 있는데? 착! 착! 응, 착! 착! 너 뭐 돼? 뭐 돼? 아 근데 이거 언어도 되게 재밌다. 아 진짜 이게 원래 이 게임이 이러는 게임이잖아요. 어? 날렵하게 저러는 게임이잖아. 물론 나는 데모 때도 대검 썼던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묵직하게 하고 있으니까 재밌어. 딱 뭐 나오기 좋아 보이는데. 헤헤이. 나중에 열쇠 같은 거 생기면 갈 수 있는 쇼컷인 같다. 어? 너 뭐야? 너 뭐해? 어머머머머. 달려오는 거 봐봐. 너 뭐 돼? 테이블 아치 L1 Y로 뭐 이상한 거 쓸 수 있대요. 재밌다. 야 나 벌써 너무 재밌다. 어떡하지? 역시 소울류 좋아하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소울을 한 번씩 해야 돼. 뭔가 그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람 소린가? 어? 방금 뭐야? Dear citizens of Croft, the recent puppet frenzy is believed to be just a momentary glitch. There is no cause for alarm. Do not panic, whatever you may hear. The city is safe to traverse. We repeat, do not be alarmed.
citizens of Quad. We are effectively handling the situation with the cooperation of the workshop and the alchemists. The puppets are, naturally, imprinted with the... Your active cooperation is requested and required. You will refrain from any unauthorized departures. Never forget that your safety is of the time for Quad.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안전하다고 계속 저거 하는 거는 무언가를 연상시키네. 아, 저쪽으로는 여기서 가는 게 아니구만. 이게 어떻게 안전해? 어, 저 형은 누가 봐도 좀 그렇다. 준비해. 아, 아, 아파. 나 봐도 무섭는데. 아니, 나 못 피하겠어, 저거. 괜찮아, 이 게임은 에스트 바닥나도 때리면 회복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보내줘, 크라스. 오 쉣 더 팍. 아, 쉣! 뒤에도 있어? 몰랐네. 이 무기가 근데 최악의 단점이 저거다.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애매한 타이밍에 2타째를 못 때려. 애매한 타이밍에 2타째를 못 때린다는 거는 상당히 이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나중에. 오 쉣! 아 진짜! 낚였다 아프다 나 아프다. 너무 아프다 얘들아. 얘들아 화톡불 빨리 두 판. 아이야 화톡불 빨리.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빨리 화톡불 내놔. 아, 넌 또 뭔데? 화톡불 내놓으라니까? 숏컷. 이거 어디로 이어지는 거였지? 광장에서 일로 달려오면 되는구만. 오케이. 어? 아, 바로 앞에 저거 있네. 다행이다. 여기 보스전으로 기억하거든요. 데모 해봤잖아 그래도. 아!
Hello there. Welcome to Cry. I didn't think there were any. You didn't hear? You ought to buy something while you're out here alone.저 같은 사람은 원래 소믈리에 할 때 소모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과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깜빡해요. 항상 여기 축제의 흥을 돋을 엄청난 인형이 나타나다. 다가올 만국박람회를 맞이하여 공방에서 훌륭한 퍼레이드 인형 모델 축제 인도자를 출시합니다. 안녕, 난 축제 인도자야. 사람들과 노래하고 행진하는 걸 좋아해. 축제 인도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6가지의 흥겨운 음악 수록, 기분 좋은 웃음소리와 54가지의 축제 멘트 녹음, 아이들을 즐겁게 할 퍼레이드 춤 공연, 6인의 장정을 목마에 태울 수 있는 그 완력이 제일 무섭다요. 이번 축제 인도자는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대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다가올 만국박람회 전야지에서 그 매력을 확인하세요. 끔찍한 걸? 나 데모 때 얘 1킬에 못 잡았던 것 같은데? 어? 아, 보관함도 있어? 아. 저 같은 소울쟁이들은 일단 못하니까 체력이랑 지구력부터 올리는 게 맞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체력 지구력이야. 일단 그게 답이야. 와, 페스티벌. 시프트 안에 잡았으면 좋겠네요. 패턴 다 까먹었거든. 포탈. 돼지꼬리 시작하시나 보네. 와, 개멋있다. 개사긴데? 개좋은데? 축제 인도자 도전과제 따짐. 야, 저거 진짜 짱 좋다. 내가 분명 걔를 1티에 못 잡았었거든요. 아니, 말이 안 되게 좋은데? 아니, 순식간에 딜이 그냥 훅 빠졌어. 오씨, 재밌다. 그치, 게임이 이래야 돼요. 뭐, 뭘 하면 뭐 어떻게 재밌어지고 아니야. 그냥 직관적으로 딱 바로 재밌어야 돼. 얼마나 좋습니까? 아, 가난하다. 뭐요?
to get inside. 거짓말 해도 돼? 나 피노키오인데? 코 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데모 때는 코가 안 커졌었어. 그럼 거짓말 해도 된다는 소리야. 따란딴딴딴. 감춰진 월석. 월석은 이 세계의 물질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적의 강화 소재이기도 했다. 까지만 읽을 시간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인벤토리에서 읽어라 이거지. 희미한 에르고 조각. 아, 에르고 조각 그거구나. 적금이구나, 적금. 톡톡톡. 저 관우 아들인데요. 관평입니다, 관평. 관흥이라고 할까 그냥? 첫 번째 거짓말. 와, 베이스 캠프다. 이제 튜토 끝. 호텔 크래프트. 저거 타고 저기 너머로 건너가야 되지 않나? 아, 음악 좋다. 그럼 여기서 끊으면 좀 애매하겠네? 건너가야 되잖아, 어차피. 응? 원래 동영상이 있었나? 아, 그건 데모라서 없었나? 이게 에르고 조각인갑다. 에르고를 인형들한테 넣었구나. 그래서 자동화 인형이 된 거구나. 아, 스팀펑크 너무 좋아. 웰컴 투 크래프트. 인형들이 광기에 휩싸이고.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걸 알려주겠죠? 와, 축제의 노자. 야, 근데 내가 진짜 이 게임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데모 때 해보고 내 맛이 아니라서 진짜 아예 안 할 생각이었는데. 이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패서 같은데 입점에 있으면 참 고마워요. 하지 말까? 하다가도 갑자기 땡기면 할 수 있잖아. 뭐 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 진짜. 삼국지에서 건너온 것 같아. 참, 이 게임 캐릭터들이 미영이야. Sophia. You must have questions. Geppetto will have answers. He was last seen on Elysian Boulevard. Please find Geppetto on Elysian Boulevard. 왜 하필 근데 거리 이름이 엘리시온이냐? 불안하게.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